한국도 대만 수준으로 65%로 주주환을 올리고 주주보호 입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예. 1년 내로 바로 두 배가 됩니다. 바로 두 배. 진짜로. 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대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네. 최근에 뭐 한국에서는 금투세, 그리고 주주환원, 그리고 밸류업 등등 이런 논의로 굉장히 뭐 이야기들이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 흐름에서 이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그 처음에 한국의 거버넌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할 때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또는 벽에다 계란 던지기 뭐 이런 느낌 드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두산 밥캣 뭐 금감위원장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발이 됐어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 있으셨는지. 이번 두산 밥캣 건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2019년 겨울에 창립이 됐거든요. 근데 그 창립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불부당하게 했던 그 합병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직접적 계기는 사실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가 국내 AS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하고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2018년 3월에. 네, 맞아요. 그때 똑같은 두산 밥캣 건을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그때 현대 모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그때도 현대 모비스의 국내 AS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국내 AS 부문을 비상장 상태로 보통 인적 분할하면은 상장을 보통 하거든요. 네네네.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 상태로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거여서 비상장 상태로 글로비스 핸드모비스 AS 부문을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걸 헐값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때 PwC 3일에서 그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때 욕을 많이 드셨죠. 그리고 글로비스는 지금도 사실은 그 소위 정혜선 회장님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오너 프리미엄으로 가는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피어 그룹 대비해서 아유 그 자동차 업종 치고는 굉장히 PER 높았고 높죠. 네. 그리고 사실상 그 현대차가 그 자동차 안 실어줬으면 나올 수 없는 매출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엘리엇 그 폴 싱어 회장이 이끄는 엘리엇 주주행동주의가 그때 현대차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현대차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원래는 시장에서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다 인적 분할하고 하나의 투자회사, 지주회사를 만드는 구조로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기대했다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헐값으로 글로비스 넘기면서 지배 지주회사를 억지로 만들면서 이제 뭐 정유성 회장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그런 좀 부당한 거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격렬한 시장 반응이 있었죠. 네.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정유선 회장님이 지금도 상대적으로 좀 평가는 좋은 편이시지만 포기를 했어요. 바로. 지금 두산 밥캣 거는 상당히 오랜 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 2018년도 3월에 했다 2018년 5월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터졌어요. 2018년도 5월에 한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유지가 되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 났습니다. 11월까지 철회를 한 이후에 시장의 생각은 다시 결국은 할 거다 또 할 거다 라는 프라이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2011년도 반토막.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거 완전히 한국의 시장 자본시장이 가격 결정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가격 시장 경제라는 것이 가격을 통해서 자본 배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효율적이고 완전히 망가져 있다.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여의도 같이 논의를 하던 자산운용사 대표님들하고 몇 분이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예, 예. 하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산 밥캐건을 보면서 현대모비스에서 이미 했었던 그 구조를 또 들고 나오셨는데 과연 현대모비스의 그 구조 그때 철회하셨던 그리고 다시 현대차 그룹은 그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다시 그 구조로 추진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검토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무모했다. 네네네. 그때의 현대모비스 밸류는 글로비스와 비교해서 한 저평가됐지만 헐값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 이번 두산 박해다고 아 로보틱스는 이거는 진짜 너무 저는... 심한 너무 심한 구조. 사실 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강도 지수라도 이 정도로는 수익 내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 자본시장 역사는 주주 수탈의 역사다라고 한마디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케이스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똑같아서 너무 씁쓸하신 것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폭이 무산이 되니까 기분이 그랬었죠. 좀... 그래서 네. 저희가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은 저희가 막은 건 아니고 포럼을 만들고 나서 추진하셨는데 그걸 저희 포럼이 저희 포럼뿐만 아니라 이복현 원장님이라든지 주주분들이 다 일심으로 특히 두산 바켓 이번 거는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는 살짝 이익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크게 이익이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두산 바켓의 주주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예, 예. 두산 바켓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해서 결국 막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인터뷰 요청도 하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그리고 저희는 혹시 이복현 원장님께서 그냥 합병비율을 좀 조정해 주시는, 그리고 약간 할증하는 정도, 한 10% 정도 할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혹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일단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은 포기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일단 막았기 때문에 저희 포럼의 역할도 있었고, 한국 거버넌스나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네. 그런 큰 뭐랄까 보람을 느낀 점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정의선 의장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포기가 빨랐고. 빨랐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경영 참 열심히 한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대응을 빨리 하려고 그러고 전기차도 하려고 그러고 뭐 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3세 치고는 정말로 그래도 잘하는 예, 편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오 여기 두산은 두 번이나 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네. 하겠다고 계속 하니까 추진하시다가 결국은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양당이 그리고 특히 정부는 이제 대선까지 보고 중점 네. 과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네. 의대 정원이고 하나는 밸류업이거든요. 네네네. 이 중에 밸류업을 사실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였다고 보이고요. 네네. 이걸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박했구나 진짜. 저희 생각은 두산그룹이 지금 못하면 내년 못한다. 진짜 못한다. 법이 바뀐다. 예를 들어 상법이 개정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법 입법이 도입이 되면은 이 구조는 이제 다시는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위법인데 법 문헌만 보면은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부 시행령에 네. 뭐 시가로 하기로 딱 돼 있으니까 네. 우리는 법을 지켰다. 법대로 했다라고 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이번 이제 회기에서 외로 국회의원들께서 입법도 하셨고 개정이 되면은 이 구조는 아예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제일 어처구니없는 게 이거죠. 할 수 있다고 하냐? 이게 문제죠. 저기 왜냐하면 LG화학에서의 엔솔
분할도 그쵸. 아니 그 가능하고 그게 된다고 그거를 진짜로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도둑질은 아니야. 근데 저 나라 가면 실행 도둑질을 해서 감옥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질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 했는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쵸.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합병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사실은 이번에 정말 제가 약탈적이고 정말 아 이거 날강도 같다는 느낌이 로보틱스가 로봇 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쵸. 그 붐을 타가지고 그걸 대등합병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 오늘 이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가격 시장 경제라는 건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되거든요. 네. 가격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신호 체계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파괴가 되면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네네.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소득 분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파괴되어 있다. 그리고 시가로 결정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논의가 좀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시가가 존중된다. 그 시장 경제에서는 시가, 가격이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이 우선되는 것이 시장 경제다 라고 말씀하신 첫째는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 결정이 왜곡되어 있다, 파괴되어 있다. 두 번째, 선진국에서도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네.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그런 이해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존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근에 맞아 저기 뭐야 머스크가 X 막판에 사기 싫었는데 델라웨어주 판사가 그렇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해요. 그렇죠. 이렇게 명령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도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히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밸류에이션을 공정하게 새로 하고 네. 뭐 두 군데 이상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되고 공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주와 뭐 국민들이나 시장의 마켓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적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배주주 간에 주주 간에 이해충돌이 없는 완전 반대 당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뭐 합병을 한다든지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로 결정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합병 안 할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지배주주가 있고 양쪽에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계열사 간의 합병에서는 지배주주가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는 다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다 통제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별 결의를 해서 주주총회를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배주주가 원하면. 원하면. 네. 그런데 지배주주가 다른, 완전히 다른, 완전히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대립되는 두 회사의 경우는 부당하면은 합병이 안 됩니다. 네네. 하기 싫은 거죠. 지배주주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그 합병으로부터 손해만 보는데 그런 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집 가지고 집을 나 이 집 살게 했는데 팔겠다는 사람 원하는 가격이 훨씬 낮게 주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안 맞죠. 네네. 그래서 완전히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만 시장 가격에 의존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장 가격에 의지할 수 없다고 판결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반대 당사자 간의 합병의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계열사 간의 합병 자본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경우는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고 주주 일반 주주 특히 이번엔 두산 밥캣에서의 주주가 극심한 손해 지분율을 손해 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원래 구조대로 하면은 두산이 밥캣에 대한 지분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거래 구조를 다 합병하고 폭발적 하면 42%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30%라는 지분율이 뺏기는 겁니다. 네, 꽁으로 받는 거죠. 꽁으로 가는 거예요. 네,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두산그룹에 사실 알짜 회사 두산바켓 밖에 없는데 그 두산바켓의 주주들이 30% 되는 지분율을 뺏기는 겁니다. 네. 그런 거래 구조를 용인하겠습니까? 두산바켓의 주주는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에 의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저번 시장법 시행령도 저희는 이 경우는 시장 가격에 의지해야 한다.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반대 당사자의 경우에 그 경우에만 네.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아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규정을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상사법 학회 학회가 열렸거든요. 네네. 거기에 천경훈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하고 몇 분이 이제 나오셔서 두산 박해권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결국은 이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 법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거든요. 법 밑에 있는 하위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인데 그 규정에서 시가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참고용으로만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참고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그렇죠. 이건 그나마 규모가 컸으니까 우리 눈에 띄었지 규모가 작은 뭐 예를 들어 천억, 이천억짜리 회사는 그렇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요거를 개정하려면 3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포인트로 요런 법만 고칠 수가 있는 건가요? 합병 비율에 관한 상장사의 시장 가격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게 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에요. 예, 이거는 예.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바꿀 수 있네. 한 달이면 바꿀 수 있어요. 저희 포럼이 2019년에 겨울을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합병 비율 규정을 폐지해라. 이걸로 수많은 농간이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뗐다 붙였다 하면서 사실은 동시 상장하는 많은 네. 그 동기가 나중에 상장시켜놓고 주가 눌러가지고 알짜 기업도 합병하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또 지분율을 강탈하려는 시도들이 이 합병 비율 시행령 규정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결정하게 하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 대통령께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밸류업을 위하신다면 이거 폐지하시라고 바로 야 이거는 그러면 보니까는 이게 여야 상관없이 잘못하고 있었네. 그럼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네. 어이 두산 박해권 이건 말이 안 되네. 네네. 그냥 폐지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달이면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 이건 지난 정부에도 안 했고 현재 정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진심이면 이거 해야 되는 거네요. 누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포럼의 일부분들은 네. 지금 대통령령의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진심이 정말 진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행령을 왜 폐지하는 모르시는 거냐 아니면 아시면서도 뭔가 이 규정이 사실은 네. 우리나라 재벌들이 경영 세습을 하는 데 필요한 네. 지분율을 확대하는 지분율을 강탈하는 네.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걸 뗐다 붙였다 하면서 사실 뭐 상속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것만 잘 이용하면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뗐다 붙였다 하면서 40% 늘릴 수 있어요. HD 보십. HD, HD 뭐. 네. 아, 언제 그렇게 회사가 많아졌어? 그러니까요. 네. 아. 뭐 H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룹도 현대중공업을 조선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HD 지주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네. 밑에 다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있죠. 3층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예. 이게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을 이용해서 네. 또 뭔가 어떤 구조를 짜서 네. 시가를 조작해서 뭔가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네.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근데 폐지하는데 한 달이면 되는데 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옛날에 SKCNC부터 있었잖아요. SKCNC와 SK가 둘 다 상장사였는데 네. SKCNC는 주가를 엄청 올리고 SK는 주가 눌러가지고 둘 다 상장사였음. 네네. 그 시가로 하는 건 합병을. 네네. 우리 합병해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SK 왕창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흑 역사가 계속되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이 교체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런 사태, 그러니까 아까 SK CNC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HD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이번에 그래서 그 티톤 캐피탈이라고 두산 바켓의 오랜 주주였고 두산 바켓이 원래 미국 상장도 있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바켓이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연기금들이 대형 패밀리 오피스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중에 아주 장기간 가치 투자 한 10년씩 투자하는 티톤 캐피탈이라는 유명 가치 투자 펀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 본건이 발표되고 바로 그날에 다 그냥 주식을 팔았어요? 다 그냥 드랍하고 손절했어요. 10년 동안 투자했다가 도저히 그 담당 펀드 매니저 이 구조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명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일단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자기가 로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로펌에 자문하는 로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문 이게 합법이냐 다 합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펌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의 그 레벨 이런 것들에 자기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그래서 그날 다 매도하고 저희 포럼이 두산 밥캣 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논평을 했는데 기자회견했거든요. 거기 나와서 정말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날강도라고 날강도. 이런 일이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일어나느냐. 야, 마치 우리가 중국 뭐 시진핑 정부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 또는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이겠네요. 그거보다 더 센 거죠. 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석에서. 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그냥 대놓고 지분을 강탈해가는 이런 거래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체 경제 시스템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재벌 체제로 이렇게 계열사 막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모든 산업을 다 하면서 문어발로 확장하면은 공산당의 통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안 먹히죠.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열사 재벌체제 문어발식 재벌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떼다 붙였다면서 주주를 인민들을 보호하는 당 강령이 인민보호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주주가 다 인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주주를 이런 식으로 침탈하는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죠. 네, 꽤 많은. 다 1등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거는 불가능.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기적 같은 나라. 인류 역사상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할 그렇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주가는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느끼시기에 이런 문제가 한국 주가를 얼마나 할인시킨다. 그냥 뭐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만 그 뭐 산술적으로 뭐 누가 분석한 건 없으니까. 대만과 비교하면 되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딱 반입니다. 딱 반. 대만이 인구가 뭐 한국이 한 5천만 된다고 보면 대만은 2,500만이고요. GDP가 딱 두 배 차이 납니다. GDP가.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거버넌스 문제의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는 느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TSMC가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TSMC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만의 가권지수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국의 코스피를 뛰어넘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닝은 어닝은 한국과 비슷해요. 그 지금은 GDP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의 산업구조도 보면 시클리컬합니다. 다 장치산업이고 TSMC도 다 장치산업, 반도체 산업이고 뭐 가전이고 이런 기업이 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장치산업이고 시클리컬하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네. 그리고 GDP는 절반이고 그런데 마켓캡, 시가총액은 한국을 넘었어요. 딱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은 뭐 반의 반토막이고 이거는 아예 뭐 자꾸 선진국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만이
선진국에 비해서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신흥국 디스카운트고 시클리컬한 산업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거기 선진국 대비해서 한 30% 정도 디스카운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산업구조의 산업 성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대만에 비해서도 반토막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한국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배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을 수탈하는 그 역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것이 대만과 비교해서도 딱 반토막입니다. 그러면은 상법이 정말 선진국 차원으로 바뀌면 우리나라 그냥 지수 그냥 5,000포인트 이상 그냥 바로 간다. 바로 두 배 뜹니다. 바로. 뭐 얼마 전에 3,000 갔으니까 6,000도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보기에 그 시클리컬한 이런 이제 파도가 이제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 뭐 지금은 사이클이 약간 이제 하강 국면이었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페어 밸류만 보는 경우에 만약에 그냥 한국 법에 상법 개정해서 주주 보호 의무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대만이 한 60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네네. 한국도 대만 수준으로 65%로 주주 환율을 올리고 주주 보호 입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1년 내로 바로 두 배 갑니다. 바로 두 배. 진짜로. 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물리 법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점님께서 뭐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저는 변호사라다가 이런 이제 펀드를 자문하다가 그냥 펀드 업계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변호사를 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자산 운용사로 이직을 하고, 이직을 하니까, 이제 그 초보, 뭐,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계속 들으면서, 기초 과정, 산업 과정,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과정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거는 엔지니어링이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마치 공학의 포뮬러, 물리법칙이 있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등등의 그런 공학의 포뮬러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반도체도 있는 거고. 금융에도 금융공학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물리법칙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엔지니어링 공학 포뮬러가 있어요.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한국에도 주주 환원율이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주한 친화 정치를 펼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50%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빼면은 작년 기준으로도 30%가 안 됩니다. 아, 한국이. 전체 코스피. 전체 코스피가 주주환율이 28%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사주 매입은 한국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주 환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주 환원. 소각해야지 주주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사주 매입한 거를 주주 환원에서 다 빼버리면 25%입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 그런 수준인데, 만약에 이걸 대만 수준으로 60% 이상으로 올리고, 법에 주주 보호 입법을 도입하면은 장담컨대 그냥, 이거는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1년 안에 두 배로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주사 뭐 PBR 0.2 뭐 은행도 보통 PBR 0.5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PBR 0.7 PBR 한 배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PBR 한 배 위로 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것이 일단 지배주주들 지분이 제일 높으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자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200대 기업이 다 2대 주주금 최대 주주예요.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다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서민들이라고요. 그게 다 노후 대비한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노후에 내가 노후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자본이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지금 국민연금 고갈 문제, 건강보험료 고갈 문제, 지금 노령 인구 저출산도 문제지만 저출산은 안 태어나면 뭐 안 태어나니까 안 태어난 애들이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노령 인구 자살률이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이. 한국은요 은퇴를 하시면은 그냥 죽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냥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취직도 안 돼. 뭐 건강보험도 안 돼. 거기다가 생존 보장도 안 돼.
그냥 죽어야 돼요. 폐지, 폐지도 이게 뭐 걸어 다니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폐지를 줍지.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네, 한국은. 네. 네. 아, 저는 정말 안다. 사실은 뭐 주주 환원율이 25%니까 ROE는 계속 낮아지는 분이고. 그렇죠. 자본으로 그냥 깔고 앉는 거니까. 자본이 계속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네네. 살이 디룩디룩 찐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돈은 갖고 있는데 쓸 줄 모르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성장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네. 이러면서 계속 자본은 커지고 ROE 내려가고 계속 디스카운트 악순환 악순환 이런. 사실은 뭐 친구들한테 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만 배불리고 있고 친구들한테 돈 안 주는 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딱 그 바로 비유인데 이게 사실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사업 파트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아이템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이제 있는데 좀 투자 좀 해달라. 네. 그래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는 뭐 70% 지분율 갖고 있다가 그 사업주 하던 친구가 30% 지분율을 갖게 되고 친구 70% 갖게 됐어요.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계속 뭐 배당도 안 뭐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기야. 지금 계속 힘들고 지금 어렵고 나중에 이거 돈 모아서 다른 회사 인수해야 돼. 그럼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나마 뭐 좋다. 그런데 보기에 아니 계속 돈도 벌 거. 아 이건 나중에 투자해도 해야 되고 지금 위기 상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봐봐 저번에 굉장히 어려 부도 날 뻔했잖아. 이번에 뭐 계속 돈을 준비.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또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뭐 친구야 그 저기 우리 회사가 약간 미래로 해가지고 물적 분할도 하고 뭐 분할도 하고 이거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뭐 좀 지배구조 개편을 좀 하려고 해. 그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동의해 주면 돼. 우리 다 좋아 회사 좋아지려고 하는 일이야. 그래 뭐 알았어 뭐 회사 좋아진다는 거지. 뭐 우리도 다 좋아지는 거야. 그래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뗐다 붙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는 이제 지분율이 30%가 됐어. 그리고 자식이 30% 뭐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가? 그렇죠. 내 아들이 그 있잖아 그 뭐 그 내 아들이 철수가 주요 주주가 됐어. 40% 지분율이 됐어. 이건 뭐 아니 내 배당 안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언젠가는 뭐 배당하겠지 하고 뭐 기다릴 수 있어. 아니 내 지분율이 70%였다고 왜 30%가 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자 여기 이다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나는 그냥 내 지분 빼줘. 나는 난 너하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배신감 너무 느끼고 이거는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다. 나를 그냥 뭐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지분을 그냥 빼줘. 그랬더니 그래 뭐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그냥 빼줄게. 얼마 밸류 뭐 100억 밸류로 빼줄게. 아니 내가 투자할 때 100억이었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100억 밸류로 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는 돈도 못 벌었고 적자 상태였고 지금은 1년에 20-30억씩 돈을 벌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최소 3-400억의 밸류로는 인정해 줘야지. 10년 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는데 10년 지났는데도 100억 밸류로 나가라는 말은 그럼 나는 10년 동안 뭘 한 거냐 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100억은 양반입니다. 50억에 빼죠. 50억에. 50억에 지분 높아 나가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정말 기가 찬 일이죠. 네 진짜.